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1일 저녁 7시입니다. 지난 일주 전에 있었던 미스트롯 결승전 2라운드에서 마스터 평가에서는 7명 중에 5등을 한 양지은 씨가 이 문자 메시지 지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문자 투표의 영향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부시란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란 노래의 가사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라는 게 서서히 알려지면서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밑줄 치면서 읽어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줄한줄 적어 나가세. 요 대목입니다. 바로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건 5천년인데 그러니까 남과 북이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자.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백두산 천지가 상징하는 게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죠. 그걸 먹물 삼아 역사를 다시 쓰자 하면은 그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북이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붕괴된 다음에는 할 수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뭘 잊어버리자는 거죠? 대한민국이 북한에 끼친 피해는 없습니다. 99.9%가 우리가 다 김일성 집단으로부터 당한 피해입니다. 이걸 다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백두산 시각으로 쓰자. 백두산 시각이란 게 뭡니까? 백두산 밀령에서 김정일이가 태어났다는 역사 조작. 백두산에서 김일성이가 항일 빨치산 투쟁했다는 역사 조작.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이런 가사가 나왔느냐 했더니 제가 좋은 자료를 하나 발굴했습니다. 박미현 TV 노래 강사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노래의 작사 작곡가 류선우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붓이란 노래가 왜 만들어졌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 간그 장면을 보고 아주 흥분했다는 겁니다. 감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한 연설을 듣고 그 연설 대목 중에 하나를 가사에 집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작사자다. 분량으로 봐서 10분의 1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실한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그 배경이 이제는 비핵화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만 2018년의 가짜 평화쇼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끔찍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설이 무슨 연설이냐 하면은 바로 반쪽 대통령 연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평양을 방문해서 매우 기쁩니다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같은 문장에서 김정은을, 아들뻘 되는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하고 그 연설 전반에 완전히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추켜 올렸습니다. 그러는데 요 대목이 류선우라는 사람의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요 대목. 그 대목, 이분이 가사에 집어넣은 게 이거랍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결의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요걸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작사했다고 류선우 씨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됐죠? 70년을 헤어져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분단이 됐습니까? 이 분단은 소련 그리고 김일성이가 분단을 시킨 겁니다. 미국은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첫째, 이 분단의 책임은 김일성과 스탈린입니다. 두 번째, 통일될 뻔했어요. 북진 통일을 앞두고 1950년 10월 육사단은 이미 압록강에 도달했습니다.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수십만의 중공군이 불법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의 북진 통일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통일될 뻔 했다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때문입니다. 분단된 이후에 북한 노동당 정권은 박정희 대통령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로 출장 갈 때 거기 따라가서 부비 트랩으로 폭파시켜가지고 17명의 장차관을 죽였습니다. 1983년 10월 9일의 아웅산 테러입니다. 그리고 그 4년 뒤에 그 다른 사람도 아닌 중동 근로자를 싣고 오던 비행기를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시켜가지고 115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노래처럼 이 노래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김정은을 용서하고 김정은과 함께 살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연설을 한 이후에 북한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핵을 포기했습니까? 문재인이가 약속한 대로 핵을 포기했느냐 이거예요. 해수부 공무원 북한으로 떠내려간 그 불쌍한 사람을 건져서 살려주지도 않고 바다에 띄워놓고 사살했잖아요. 우리가 지어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류선우라는 분은 이 노래를 사실상 취소시켜야 되죠.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그동안에는 감동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더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곡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이게 양지은이란 가수의 입을 통해서 불려졌다. 불려졌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TV조선이라는 매체는 조선일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상당히 자유민주적 이념이 강한 매체 아닙니까? TV조선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도록 했느냐? 아니 노래를 아무나 다 지 맘대로 부릅니까? 거기는 반사회적 노래, 이 경우와 같은 반역사적, 반대한민국적 노래는 부르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의 모든 악행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자고 하면서 역사를 백두산 중심으로 쓰자고 하는 이런 노래를 어떻게 TV조선이 부르도록 허용했느냐. 노래에 서며 있는 이 이념적 의미를 모를 정도로 TV조선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더구나 여기에
어떤 작용을 느끼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점과들에 의해서 일곱 명 중에 다섯 번째 노래 실력으로 평가된 사람이 문자 투표에 의해서 1등으로 올라갔다. 왜 1등으로 했느냐? 바로 이 노래에 들어가 있는 사상,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표를 던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TV조선이 앞으로 이 노래를 절대로 방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동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침을 뱉는 겁니다. 이 연설은, 문재인의 이 연설은 듣는 탈북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아마 북한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자기는 반쪽 대통령이라 해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니까 상관입니다.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아니 김정은이가 민족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왜 이 민족 반역자 반국가 단체 수괴 앞에 가서 명함을 싹 바꿔가지고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하는 거죠? 이런 연설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이 작사 작곡가의 사상이 우리 헌법과 맞습니까? 상식과 맞습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의감과 맞는 겁니까? TV조선이 대답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 TV조선이 계속 이 노래를 틀어준다면은 TV조선에 대한 시청자의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